집에 뭐 살아가는데 뭐 어떤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어떤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재성이야, 여러분. 그러면 집안에 딱 인테리어를 딱 하면 뭐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이런 거 있겠죠? 그거 다 재성이야. 그러면 단순하게 무재성이면 그런 거 없나?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있는데 유지 관리가 잘안 되는 거야. 이해돼? 그 유지 관리가 잘안 되는 게 아니고 유지 관리도 해. 사용을 못 하는 거. 응? 있는데. 아니, 근데 평상시 이렇게 재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관리하거나 뭐 이런 거는 관인이야, 관인. 없으면 안 되고 하는 거니 관인적인 행동인 거고, 맞잖아. 우리가 뭐 오면, 만약에 누가 손님이라도 오면, 뭐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사는 것들이라든지, 집안이 만약에 손님 오면은 막 더러워지면, 어떻게? 안 쪽팔리잖아. 그 관인의 성향인 거야. 그런 걸로 깨끗하게 하면 자기는 재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거 아니요, 그런 거 아니요. 필요한 거꼭 사야 되고, 그거 재성 아니요, 관인이요. 재성의 능력은 뭐냐면, 그런 거산 다음에, 유지 관리. 이 물건이 여기 위치했잖아. 그러면 이 데코레이션에서 여기가 딱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시골에서 뭐 전원생활을 하게 되면 연장 사야 되잖아, 필요할 때. 그러면 연장을 딱 해가지고 순서대로 난바 매기면서 쫙 진열하면 진열해가지고 어디 나중에 찾을 때라도 탁 가서 딱딱 찾는 거 있지. 그 재성이야, 그게. 무재성은 그거 절대 못합니다. 그게 절대 못해. 진짜 웃겨. 그러니까 무재성이 뭔 일을 할때뭐 편입현관이 나오면 뭐 신금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아니 잘한다니까 철저하게 한다니까 자요 일을 하는 거야 요 일을 그럼 이 일에 필요한 뭐 도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일을 끝내는데 이 일을 할때 도구를 뭐 이것도 사용하고 이것도 사용하잖아. 응? 그럼 이 일이 끝나잖아. 그럼 일다 했다 하는 거야. 무재성이. 그럼 재성이 있는 사람이 딱 가보면 여기 도구들이 이걸 몰라. 무재성들이 이걸 몰라요. 그렇지. 재성이 있으면 정리정돈을 해. 근데 그게 재성적으로 정리정돈을 하는 건지, 관인으로 정리정돈하는 건지를 모른다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밥 먹고 설거지, 아는 거딱 있어. 관인 있으면 그걸 못 보잖아. 그럼 설거지 해야 되잖아. 그죠? 무재성이 설거지를 합니다. 싹, 근데, 거기 그 설거지 해가지고 딱딱 놓아야 될 때가 있잖아. 그런 거 없어. 그냥 한덤이 그냥 설거지 한다면 그냥 논다니까 이게 딱 가보면 이게 한번더 손대야 돼 그런 게 있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제가 제일 헷갈리는 게그 무식상의 청소 방식과 재성의 상둘다좀 어지러운 상품이 그렇지 있는데 뭔 무식 차이가 있는지를 잘 식상과 재성의 차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식상이면서 무재성이면 심하겠죠. 식상이 오히려 청소하면 더 깨끗해
깨끗하지 않나요? 그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는 관인이라니까. 그러니까 무식상은 식혀야 되는 사람이야. 그 본질이 있어. 식상은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무식상은 식혀야 되는 거야. 굳이 그걸 낑낑대고 하지 말라고. 무식상이 무식상이 하는 거는 뭐 무식상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야 막 해놓고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야. 정말 하기가 어려운 걸 내가 꾸역꾸역 남한테 안 시키고 해냈다 이거지. 그러고 앉아요. 식상에 보면 한심해. 그 재성이 완전 지저분하게 해놓는 거는 재성이 없는 사람이 엄청 지저분하게 지저분한 게 아니고 자 본질은 뭐야 깨끗하게 하려면 자 남한테 누가 와서 더러운 거를 모르는 거는 관인, 남을 의식한 거잖아. 그럼 관인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내가 또 더러우면 안 되는 거는 오행 쪽으로도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건 생각이잖아. 아니, 뭐 하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깔끔하지 않으면 싫어하는 거는 재성에 속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 내가 깔끔한 사람이다. 이거 재성이 없어. 재성이 없어도 헌다니까 허는데 돌아서면 또 해야 돼. 재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 번에가 다 안 돼. 한 번에가 정말요. 그러니까 요거 하다 보면 요게 더러워져. 일머리가 없는 거죠. 일머리하고는 좀 틀려. 그러니까 잊어보는 거야. 재성은 재성이 재성의 유행어가 뭐냐면 어디다 놨지? 무재성들이 어디다 놨지? 기억력이 조금 나쁠 수 있어요. 아니 물건에 대한 집착력이 약한 거지. 사물이 이게 시계다 하면 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여긴 왔다 하면 아 이게 벌써 놓더라도 이게 평과 저 관성까지 있으면 이렇게 해서 놓는다니까. 아주 똑바로 놓는다니까. 근데 재성이 있다는 건 여기를 항상 의식한 거야. 쉽게 얘기해서 장관에 막 재성 있고 막 이런 우체증 걸리고 우부증 걸리는 게 어떤 거야? 만약에 마누라가 재성이잖아. 근데 사라진 거야. 그럼 집착하겠죠. 무재성은 사라진 줄을 몰라. 본능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남자 무재성이 있잖아. 그럼 여자가 만약에 재성 있는 여자하고 이제 사귄 거야. 처음에는 잘하지만 식상이 있고 나오면 그리고 무재성이 원래 아 이런 거야. 무재성 순박해 보인다니까. 재성이 없다는 거는 순간순간 이게 순수해 보인다니까. 순수해 보인다. 그 좀 허당기가 있어. 제국인 같은 거 안 하니까. 아니 좋게 얘기해. 그 무소유의 그런 매력이 있다니까. 마인드도 약간 무소유 마인드. 그니까, 막 재성 강하고 오면 막 발로 찔러도 막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다니까. 깐깐하고 막 그럴 수 있어. 재성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없잖아. 허당이잖아. 그런 또 매력이 있다니까. 그니까 좋게 보려면 그런, 순수한 게 있어. 그니까 전략이 없잖아. 재성적인 전략이 없어. 남자 무재성들이 여자를 사귀잖아. 재성이거든. 물론 이제 일찍 궁을 봐야 되겠지만 무재성들은 방치해버려요 여자를. 그러니까 재성이 약한 사람들이 지구력이 약하다고 하잖아. 마무리가 안 된다고 하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막 이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연식이 돼가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야. 개념이. 그럼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개념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여자 입장에서 열 받아 안 받아? 둘 다 재성이 없어.
그냥 그런 건 좀 평화로운 거지. 근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생활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또 이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 제가 볼 땐 부럽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아니, 여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여자가 자유롭고 간섭 싫어하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좋잖아. 근데 여자가 막 남자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든 이런 거를 요구하면, 요구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정말 나를 방치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무죄성들이. 그리고 무죄성들이 처음 생각하고 나중 생각하고 이게 지구력이 약하다니까. 감정이. 감정도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도 되지만 사물에 대한 감정도 약한 거야. 처음엔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샀잖아. 처음에는 막 이렇게 허해.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오면 이게 멀어진다니까.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나중에는. 그건 무슨 뜻이야? 마누라가 뭐 하는지도 모른다는 뜻이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물을 집어도 재성이 있는 애는 한 번에 탁 집어. 이렇게 조준, 그런 감각이 있는 거잖아. 이거하고 나하고 거리가, 이런 거 어떻게 따져? 아니란 말이야. 아니, 재성이 있으면 탁 그렇게 집어. 이렇게. 네? 무재성들은 이렇게 집어. 이런 차이야. 마치. 차이가. 그러니까 요 대상이 불편하지 않게 짚는 게 재성이 있는 사람이고, 이 대상이 불편하든 안 불편하든 이렇게 짚는 게 무재성이라고. 이 사물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다고. 물건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게 된 애착이 없어. 이걸 좋게 얘기하면 무소유 뭐 이런 건데, 애착이 없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죄성들이, 그러니까 알아서 해석해, 알아서.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선생님 강의에 무죄성의 결혼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 그거요. 근데 그 중에서 안 할 수도 있나요? 그렇지. 제 주변에 무죄성 분 남자분들은 결혼 다 늦게 하셨고, 한 분은 안 거의 대부분 늦게 하는 경우들이 많지, 무죄성이니까. 왜냐면 결정력이 없다니까. 끈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재성 있는 애들은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얌체 같기도 하지만 무재성은 그런 거라고. 너를 사랑하고도 늘 외로운 나는 뭐 이런 거. 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러고 끝나고 앉아 있는 거야. 재성이 없으니까 개념이 없는. 재성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해요. 그게 상대성이야. 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무재성 거 하는 거 보면 답답해. 내 주변에 무재성이 많거든. 근데 뭐 우리 청담 선생님도 무재성이고, 우리 남동생도 무재성이고, 우리 매제도 무재성이단 말이야. 그러면 남동생이나 청담 선생님이나 우리 매제가 뭔 일을 시키면 잘해요. 잘한다니까. 일 잘해. 잘 똑부러지게 해. 하는데 웃긴 게 저기 저 방 있잖아, 우리 그 모임하는 방. 거기 있는 물건을 치우라고 하니까 여기 갔다가 그냥 다 쌓아버려. 이거 다시 정리해야 돼. 네, 저기만 그냥 싹 깨끗하게 해놓고 여기는 그냥 갔다 그냥 순서 없이 그냥 갔다. 그러니까 이게 옮겨도 딱딱 이렇게 나중에라도 불편 없이 하는 게 이제 재성의 능력인 거라. 근데 무재성들은 그런 거 없어. 여기만. 그런 것들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재성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일하는 거 보면, 무재성이 일하는 거 보면 잘하는 것 같지만 잘 살펴봐야 돼. 그리고 무재성들은 끈기가 없어요. 처음하고 나중하고 그런 게 있어. 진짜 끈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 끈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 끈기가 뭐냐면 첫 마음 같지가 않은 거야. 그 무재성인데 지금의 와이프나 남편이 아니라 전 여친이나 남친을 못 잊는 거는 약간 그것도 무재성하고 상관이 있나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과거를 못 잊는 거는 편인들 그러잖아. 편인들. 인성의 영역이야. 과거는. 네? 그 다음에 미래는 관찰의 영역이라고. 나 저번에 설명했잖아. 과거에 끄달리는 사람 편인.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끄달리는 사람. 시행착오 이런 편인이거든. 과거에 끄달리는 사람. 미래가 궁금해가지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사람 편관. 그 편인 편관은 어떻다고? 과거와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현재가 불안한 사람이야. 그걸 버려야 돼. 편인 편관은 항상 그게 있어. 그래서 수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뭐 오행상으로는 뭐 잊지 못한다. 그 잊지 못한 또 과거의 연인을 만난다. 이런 거는 토야, 토. 토가 엄청 많다. 응, 토. 반복하는 거잖아, 그게. 아이, 토 속에 추억이 묻어 있는 거잖아. 오케이? 네. 그럼 그게 삼합되면 다시 만나는 거야.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지만, 십성적인 성향으로는 미련이 많은 거는 편인이야. 항상. 무재성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어떻게? 돈 관리를 계획적으로 못 하는 거지. 못 하는 거. 아니, 뭐 반대 의견 있어? 돈 관리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안 봐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지장간에 있거나 하면 생각하기도 해. 네. 응. 근데 이제, 돈 잘 관리하는 사람도 있죠. 무죄의 지장간의 정제 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 완전 노랭이야. 네, 맞아요. 들어가면 안 나와. 그러니까 그거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걸. 뭐 무소유 같은 소리 하네, 진짜. 그냥 담아가지고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없어요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남자 사람들 그런 거 막 읽지 막 무진일주 막 이러는 거 의처증이야 그냥. 제가 아는 분들 두 분 남자 여자분들 무진인데 무진이 심해. 심해. 무진. 여자 무진도 집착성이 굉장히 남자들이 강한데 가볍고 네, 어떻든 그건 재성을 떠나서 어떻든 장간에 들어가 있는 비겁의 비겁 속에 그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게 있지. 의심 많았어. 토 있으면 뭔가 제겨놓는 거 많이 해. 진짜야. 우리 어머니가 개미 막 미가 세 글자가 있거든. 막 재겨놔가지고 우리 저 여동생하고 엄청나게 싸운다니까. 쓰지도 않을 거면 막 재겨놓는 거야. 그런 거였지. 무재성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어? 그러니까 자 무재성이다. 그러니까 재성이 사주에 없잖아요. 장간에 있는 거 빼고, 꼭 뭐 무자 사주 하면 장간에 있는 뭐 관성은 뭐 어때요? 막 물어보는데 없는 거예요. 그거 그냥 없는 거. 다만 이제 운에서 오면 그런 그 없는 성향이야. 그러니까 무관성들이 관성운이 오면 힘들어요. 어쨌든 그거 대비하려고 하면. 무인성이 인성운이 오면 힘들어요. 생전 안 느끼던 게 막 느껴진다니까. 그럼 무식상이 식상운이 오면. 생전 움직이지 않았던 거 해야 되잖아. 힘들어. 근데 장단점이 있는 거지. 장단점이 있는 거지. 시간 지나면 괜찮은 거야. 무관성도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되다가 시간 지나면 괜찮고. 무인성도 괜찮고. 무식상도 그렇단 말이야. 무재성은. 요런 게 있어. 재성이 없으면, 우리가
뭐라 그러나, 재성이 없으면 아쉬운 소리를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 자, 나하고 일간이라는 게 있고, 재성과 관성은 남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관성주의로, 요런 거야. 이게 일간이 있고, 이게 나란 말이야. 난데, 이게 상대가 뭐냐, 이런 게 관성이거든. 예? 관성을 바치는 게 재성이고, 관성과 일간이 소통하는 게 인성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나와 재성하고 이제 가는 게 식신이고, 식상이고, 이거요, 이거, 구조가. 내가 재성으로 가는 중간다리가 요거고, 관과 일간을 연결해 주는 게 이거고, 요거거든. 예? 그러면 이제 나하고 요거를 이제 남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길 가려면 이 식상으로 가겠죠? 여길 소통하려면 인성으로 해야 되겠죠? 요런 개념인 거야. 예. 그러면, 이게 남이야. 그러니까, 내가 남, 이 사주에 재성 관성이 있다는 거는 남이 있다는 거야. 저번에도 강의했듯이. 그럼 남이 있다, 남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아니면 이 남하고 같이 섞어서 살아야 돼? 돼요. 미우나 고우나 섞여서 살아야 돼. 그게 신약이야. 근데 이거 하나라도 없잖아. 그럼 요걸로 살아야 돼. 요걸로. 요거 차단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야? 내 의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남 의식하지 않고. 선생님, 근데 재성이 없는데 운에서 재성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네, 평관이면 그럼 재생살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 재성이 없는 사람은 재성이 들어왔을 때도 안 좋고 재성이 없을 때도 안 좋고 그런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재성이 없는데 관살이 있잖아. 그럼 재생살이야. 네. 그럼 무슨 뜻이냐? 자, 재성이 없다는 거는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재성이 와가지고 재생살 내버리잖아. 그러면 내 멋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재성운이 온다는 거는 거기 인성까지 극해버리면 인성이 용신이면서 재극인 재생살이 되잖아. 그러면 그런 아주 그건 뭐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들이 생겨. 그래서 원래 무재성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우리가 아까 받아들이고 내려놓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무재성들은 조금 모자르듯 살아야 돼. 인성이 많고 무재성이다 하면 땅 꺼지잖아. 부자긴 한데 현찰이 안 드는 거거든. 이해돼? 현찰이 안 드는 거야. 다만 무재성이면서 만약에 뭐 금밀간이다. 에? 근데 태어난 달이 봄이다 하면 재성 달이잖아. 금밀간이 임묘진월이 봄이잖아. 근데 임묘는 재성이 있는 거고 네. 진은 재성이 없는 거잖아. 네. 근데 봄 달이잖아. 네. 그런 거는 조금 그 짤짤거리지는 않아. 짤짤거리기도 하는데 덜하다는 얘기지. 무재성은 항상 현찰이 짤짤거려요. 돈이 현찰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현찰이 좀 부족하듯 산다고. 원하는 만큼 없다는 거야. 그렇지. 내가 쓰고자 하는 만큼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항상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없다는 거는 그만큼 관리를 안 한다는,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쓸 때 와장창 썼다가 또 어떨 때 완전히 익혔다가 그걸 잘 못 하는 거야. 컨트롤을. 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계획성이 다 있는 거지. 근데 재생 살 하면 또 골치 아픈 거란 말이야. 재생살은 재성적인 버는 능력도 있지만
무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재생관이다 하면 있잖아. 한 달에 내가 얼마가 나가고 얼마 써야 되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예측 안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달에 카드값이 있는데, 응? 이게 오바되잖아. 안 써. 근데 재생 사야 되잖아. 쓴다니까. 이게 꼭 또 쓸 일이 생겨요. 그냥 긁어가지고 나중에 카드값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 나갈 돈이 100만 원, 정관 정제 이런 거는 100만 원이다 하면 그 이상을 절대 안 써요. 근데 재생산은 이번 달에 100만 원이고 다음 달 되면 110만 원, 다음 달 되면 120만 원 이렇게 늘어난다니까. 그게 힘들어서 돈을 더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아, 오지랖도 있어. 또 가오. 쉽게 짓는 가오거든. 그 다음에 누가 뭐 빌려달라고 하면 이게 거부를 못해요. 아니 돈 빌려달라고 한다거나 누가 부탁하잖아. 와서 아유 힘들다고 하면 하, 해줘야 된다. 그거 안 해주면 막 죄 지은 것 같다. 재생 사람들이 그래. 편인의 정관은 좀 덜하죠. 아이 편인평관 편인 정관은 절대 그럴 일이 없는 사람들이야. 편인평관은 그럴 일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 속으로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건 있지 좀. 그러니까 좀 그럴 상황을 만들질 않으려고 하지. 근데 편관들은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근데 무죄는 그런 어떤 그 계획 그게 안 되는 거야. 처음엔 잘하다가 또 나중에 이 뒷심부족이야. 뒷심부족 항상 재성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지. 그건 아니 그 정관과 편관이 있잖아요. 제가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봤는데 왜 어떤 사람 정관은 인생이 파도가 안 치고 편관은 인생이 왜 파도를 칠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 중에 은연 중에 자기가 뭘 만든다고 얘기했잖아요. 편관이 그러니까 편관이 파도 치게 만드는 건 자기가 요인일 수가 있는 거죠. 있지. 많이 그러니까 나만 요인도 아니야. 상대방도 아니 어려운 환경이냐 편관의 환경은 어려운 환경이란 말이야.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을 아니까 나도 어려워봤으니까. 외면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 거지. 그래서 그 남자들이 뭐 식상이 발달돼 가지고 무재성이다 하면 호인이야. 호인 좋은 사람이라고. 호인이기도 하면서 이제 그 오만 여자 다 찝쩍거리고. 아, 무재성인데도 무재성이라. 잘해주는 거잖아. 여기도 뭐 무재성은 그냥 다 열려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내 건 없어. 그런 거지. 내 거 이렇게 찝어지를 못한다고.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착해요. 무죄성들이 일단 진짜 대가리를 안 굴리거든. 그리고 굴려도 표시가 나. 그러니까 표시가 난다는 뜻이 뭐냐면 재성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표시가 난다는 얘기야. 재성 있는 사람이 무죄성 보잖아. 그럼 표시 나요. 근데 무죄성이 무죄성 보면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 이 무재성도 무재성이지만, 우리 또 이제, 이 숨지는 거 있잖아. 숨진함. 순수함? 이거 사주에 뭐가 있으면 그러냐, 이거지. 계산 안 때리면 순수한 거잖아. 순수해 보인다니까. 계산 안 때리는 거. 그건 무재성들이야. 응? 그 다음에 순수한 패턴들이 뭐야, 보통? 무관들이 순수해. 그러니까 관, 쌀이다 하면 산전, 수전이거든.
관살들은. 산전수전이야. 정관은 아니야. 정관은 산전수전 안 겪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평관은 산전수전이야. 예? 근데, 재성은 그러니까 남이 관리를 해줘야 된다니까. 무재성은. 돈 신경 안 쓰고. 응? 근데 또 안 받기던데요. 뭐가? 무죄. 아, 얘기했잖아. 그 장관에 있거나 막 하면 꽉 꼬불쳐 있는. 그건 뭐냐 하면 없는 거에 대한 갈망이란 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무인성 없는 거에 대한 인성 갈망. 무관성 없는 거에 대한 관성 갈망. 무식상 없는 거에 대한 식상 갈망. 부재성도 없는 거에 대한 재성 갈망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쟁여놓거나 그 없는 거에 대한 탐하는 그 욕심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허당이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무지하게 짠돌이 짓하다가 있잖아. 완전히 허당할 때는 그냥 막 개념 없어 버리는 거야. 그거 없어. 그 다음에 돈 찐병 찐바가 놔뒀다가 있잖아. 못 찾는다. 어디다 놨지? 어디다 놨지? 그게 그러니까 그 아까 사물에 대한 어떤 기억력.